이번 회기 중에서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열린 339회 MC에서는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의공자 출신 모 후보의 재산 신고 의혹 누락에서 파생된 공유지 문제가 불씨가 됐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한 이가에서 눈길을 끕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우 의원인데요. 오늘은 바로 고용우 의원님을 만나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초선 의원으로 이제 10대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2년이 벌써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느꼈던 점, 의정 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 잠깐 좀 먼저 얘기하시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성산읍은 우리 제주도 관광의 1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일들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산일출봉 주차장을 나를 해설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다든지 우리 성산항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 복충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더불어 지난해에는 우리 제2공항이라는 이슈가 그렇죠.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 성산 지역 현안 사항이 우리 지역 제주도 현안이 된 겁니다. 이번 도정질문에도 이러한 현안 사항들 함께 우리 공유지 임대라든지 우리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우리 도민 우리 도정과 같이 현안 사항을 다뤄봤습니다. 즉 도민들이 그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잘 됐는지 합당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다루시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역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제2공항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지역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성산 지역 주민들은 요즘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 찬성이든 뭐 반대이든 간에 지금 어떤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데서 우리 앞으로 이제 농사들만 짓고 성산 지역을 떠나서 살지 않았던 분들이 떠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그런 다른 곳에 간 환경이 이제 변화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다가오는 그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두려움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한 또 보상 관련해서도 우리 도정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실현 가능한가 아니면 공수표로 이거 믿어 가지고 될런지 공수표가 될런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 다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제2공항 지역 주민들은 이런 확실성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뭐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 좀 가장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그 이번 도정질문 때도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건 우리 민이라든지 관, 뭐 전문가, 뭐 지역사회 단체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들 전부 올라가지고 하나의 어떤 뭐 소통의 뭐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반대 대책위원들 그런 데를 하고 제일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하고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오는가, 그거를 우리 도민들이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지역 뭐 성산읍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항 출신단이 지금 성산에 와 있지만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의견만 듣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 그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보상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상. 첫째는 지금 뭐 소통이 중요하지만 그다음 보상인데 이 보상이 우리 지금 도정이 말하고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그렇죠. 우리 제주도정이 앞으로 2년 후에는 새로운 도정이 또 들어설는지 또 계속적으로 이어갈는지도 모르는 건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확실을 심어주고 확정할 수 있는 거는 법의 개조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뭐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우리 성산 지역 주민들이 뭐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넣어준다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우리 지역 주민도 뭐 우리 행정을 믿고 또 따라갈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번 도정 질문 때 언론으로부터 가장 조명을 많이 받게 됐던 사안인데요. 그 의원님께서 언급했던 공유지 관리 실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가 뭐냐면은 경작지와 이제 그 임대하신 분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계신 분이 뭐 제주시 인근의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경작한다든지 뭐 제주 서귀포시 인근의 토지를 경작한다든지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 경작지로 임대를 받아놓고 네. 뭐 토지를 뭐 자기 정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펜션 부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이제 활용해 가지고 뭐 개인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공공주택의 녹지로 활용한다든지 뭐 사업장 뭐 휴게실로 쓴다든지 개인적 이익 증대로 사용하는 면이 아직도 뭐 문제라고 좀 보이고요. 그다음 이것들이 다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좀 많은 문제로 보이고 세 번째는 뭐 그 임대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대가 5년마다 한번 갱신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뭐 20년 이상 자기 재산권처럼 사용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특정 개인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임대를 시작하면은 그게 이게 내 재산이다 그런 생각하는 게 더 우선적이고 그거를 임대를 받아가네 뭐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 사유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그게 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도정 질문하면서 양행정 씨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 그 제주시는 한 1870건, 서귀포시는 560건, 도합 한 2030건 정도가 임대를 했는데 그중에 단 두 건만이 그 공개 경쟁 입찰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2428건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이 우선적인 이 그 임대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 목적으로 이루어진 뭐 게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 99% 이상 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긴 한데 또 이게 더 큰 문제는 임대인들이 이런 공유지를 마치 개인 재산화한다는 아까 지적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특정인에서 또 특정인에게 임대 계약이 뭐 상속되는 형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셨다고요. 지금 정식 뭐 상속은 아니고요. 이게 뭐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수의계약 하시는 당사자하고 이거를 임대를 주는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쓰다가 임대계약이 끝나고 자기가 뭐 서울 간다든지 다른 업종을 하게 되게 그걸 못 했을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임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상속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공유지는 뭐 특정인 일가로 추정되는 분들이 부모님들을 했더라고요. 뭐 다 가족들이 돼가지고 그 많은 땅을 가족들이 다 이제 사유와 사유재산처럼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좀 납득하지 못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정이 어쨌든 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손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우리 대부분이 도민들은 모르지만은 일부 뭐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나 일부 어떤 이 소위 그 마을의 유지라는 분들은 이 법을 좀 알고 이제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공유지가 있으면은 그게 경작지가 아닌데 우선적으로 무조건 이제 경작을 하기 위해서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뭐 무를 갈든 뭐를 심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유화 시켜놓으면은 우리 도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경작지 우리 도유지 관리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그게 걸리면은 과태료라든지 때리면은 그 과태료를 내버려요. 그분들이 내버리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제 점유하는 거죠. 이제 그 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물건을 심어 놓기 때문에 아. 그런 지상권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인정해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단으로 한 20년을 점검한다면은 우리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그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인정해 버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단 점유하는 걸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이제 진짜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그런 임대가 목적, 임대 뭐 계획 기간 그런 걸 잘 정해가지고 어떤 뭐 특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예, 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얘기하신 내용들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엉망인 우리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보면 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란 거는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쨌든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 우리 그 제주도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박탈감이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임대에 대한 제도 정비가 아주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련 뭐 기간, 뭐 임대 대상, 그다음 뭐 임대 목적, 임대 정보 공개, 계약 형태 이런 걸 다 하고 나중에 또 환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칭 뭐 공유재산 임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우리 뭐 지사님께서도 정보 공개를 도청 홈페이지에 했다는데 일반 시민들은 도청 홈페이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겠지만은 우리 니 단위라든지 통 단위에 어떤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마을 단위로 정보를 공개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물건은 최종적으로 또 임대인에게 또 팔더라고요. 그것도 좀 형태가 왜 임대한 사람이 그 재산을 사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장기간 임대하는 것도 특혜로 보여지는데 매각까지 그렇죠. 이뤄지면 엄청난 그렇죠. 특혜로 보일 수 있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마침 다행인지 뭐 이번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번 도정 질문 때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뭐 공유재산이 당초 이렇게 대부 목적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뭐 위법적인 전대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계약 해지는 조치를 좀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지금까지 쭉 행정이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지사님의 이 말 한마디 좀 믿을 수 있는지 행정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이제 최근 5년간 우리 공유재산 뭐 매각이라든지 임대된 걸 살피고 있으니까 그 끝나고 뭐 이제 잘못된 뭐 적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또 실로 우리 공유재산이 꾸준히 지금까지 뭐 감시하고 감사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영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뭐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이 다 수용할 수 있고 도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는 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체를 공유산 자체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뭐 장치 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죠. 지사님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얼만큼 실행으로 옮기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재산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개선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정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어떤 얘기를 좀 해주죠. 우리 지난번 우리 총선 과정에도 우리 공유재산 매매에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됐듯이 또 이 임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이해해야지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들이 가까이 갈 수 없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충을 알았으면 제 그 많은 공유재산을 두 사람인가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확충. 인력 확충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공유재산 문제는 임대 문제는 지금 불법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 뭐 농지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른 것 쓰면 불법이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임대한 거니까 그 자체 임대 자체만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 공유재산을 개인이 사유화처럼 쓰는 거를 좀 막고 공공의 목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아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도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펼쳐야 되고 그런 어떤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럴 때 이번에 차안에 공공의 목적과 도의 뭐 세수 창출을 해가지고 임대료 같은 것도 적정하게 올려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같고요. 사실 공유재산은 우리 뭐 읍면동에 가면은 한 400평 정도 임대 받는데 연간 한 4만 원 정도 합니다. 아 그렇게 쌉니까? 뭐 공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지가의 몇 프로 영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제 서울에 가신 분도 그걸 아니까 그거를 빌려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농사를 짓는다고 누군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직접 하시진 않을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매를 한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주 뭐 농지법으로도 지금 과감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 땅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더욱더 신중히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영웅 의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위공직자 출신의 재산신고 의혹 누락에서 파생된 공직자의 공유지 매입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은 선거 결과를 뒤흔들 만큼 파결이 컸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에게 기대하는 청렴도 수준이 워낙 높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원희룡 도지사께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역시 전면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만큼은 과거에서부터 켜켜이 쌓여온 적폐가 적발된다면 환불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이 행정을 농락하고 공유재산을 사유한다는 소식에 더는 상대적 박탈감을 맛보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한 감사 그리고 재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